블랙박스가 어둡습니다. 하늘이 아직 퍼렇기 때문에 아직 낮 시간인데요. 근데 이렇게 어두우면은 이건 블랙박스가 좀, 안 좋은 거네요.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? 가보겠습니다. 가다가 좌회전하기 위해서 1차로 들어갈 거예요. 포켓차로 들어갈 거예요. 앞차가 깜빡이 켜고 있네요. 네. 2차로는 직진차로, 나는 포켓차로 이제 1차로 들어갑니다. 저 차가 차선을 물고 있어요. 내가 멈췄어요. 그런데, 아이쿠, 이런. 어떻게 된 건가요? 저 앞에 차가 유턴하는데, 유턴을 제대로 못하네요. 그러니까, 아유, 길이 좀 좁나요? 요 차가 유턴하기 위해서 앞차가 안 나오고 있어서 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. 기다리는데 차선을 좀 물고 있어요. 블박차는 좌회전할 거예요. 좌회전해서 1차로로 포켓차로 들어갔어요. 이때 들어갔어요. 들어갔는데 여기까지 갔어요. 저 차가 돌아요. 이때 부딪혔어요. 네. 이 사고 70대 30 얘기합니다. 요차 70, 블박차 30 얘기한대요. 근데요, 저는 저 차가 왜 깜빡이 켜고 왜안 가지? 그래서 이상해서 가다가 잠깐 멈췄는데 저는 서 있었어요. 서 있었는데 저 차가 여기서 그냥 돌다가 저를 때렸거든요. 이거 백대빵 아닌가요?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앞차가 여기 서 있어요. 서 있는데 내가 여기서 들어가려다가, 아, 이때, 이거 잠깐 기다렸으면 괜찮았을 텐데. 근데 난 그냥 갈래다 이상해서 여기서 멈췄어요. 여기서. 근데 앞차가 돌아요. 이거 상대차 70, 블록 30이라는데 받아들일까요? 아니면은, 네, 백대빵을 위해서 끝까지 가야 될까요? 투표 시작. 빵빵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. 왜냐면 오디오가 없어요. 70대 30 받아들이자가 82%. 블박차 잘못 없다가 18%. 블박차가, 아니, 저기, 저 가다 멈추면 저 차가 유턴하려고 그러는 게 그럴 가능성이 뻔히 있잖아요. 여기, 건너편에 차가 서 있고요. 그러면 이 차가 여기 좀 기다려줬으면 어땠을까요? 아니면 가려고는 빵빵하고 갔더라면, 빵빵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, 그리고 멈출 때도 이때도 혹시 왜 돼서 이때 빵빵 해줬더라면, 그리고 좀 뒤에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죠. 예. 70대 30이면은 받아들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? 법원에 갔을 때 어쩌면 더 나쁜 결과 될 위험성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.